네, 제 옆에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여현정, 네, 여현정 군의원님, 네, 전 네. 군의원. 군의원은 그 군의에서 제명당하면 끝이에요? 일단은 제가 이제 자격은 정지가 돼 있는 거고요. 아, 그저뭐 소송 같은 거안 하세요? 소송합니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징계무효 그 행정소송 어제 아, 접수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양평군 군의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두 분. 네, 총 7명 중에 그러면 두 2명. 분이고, 다섯 국민의힘 하나, 명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네. 제가 호칭을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다섯 분이 국민의힘. 똑같이 해줘야지, 그지? 아, 네. 어? 네, 근데 그래야죠. 왜그 사람들이 다섯 명이다 찬성한 거예요? 여현정 군의원은 제명시켜야 된다?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제가 받아본 징계 이유서에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한두달 정도 저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공무원하고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대화를 녹음했고, 아, 양평군 공무원이요. 담당 도로과 그 도로과. 도로 건설 팀장. 와, 이제 네.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이거 딱 고속도로 관련된 대화였기 아, 이걸 때문에, 이제 기고하신 거에 딱 네, 녹취를 녹음했습니다. 했어요. 아, 네, 녹취한다고 녹음했습니다. 얘기는 안 하셨고. 안 했죠. 아, 네. 그거 네.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게 뭐 불법 도청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불법은 아니죠. 당사자 대화를 녹음한 거는. 그렇지 말이야. 네. 그래서 불법사항이 아니고 또 그걸 제가 그 언론사에 그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예, 네, 공익 그 제보를 내용이 한 어떤 것이 거였습니까? 그 내용이 어쨌든 이 고속도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좀 키가 될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건데요? 아이오에 노선 변경. 노선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종점. 김건희 일가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무더기로 있는 곳으로. 근데 이제 그 종점을 변경하는 노선안을 어떻게 해서 누가 지시해서 그리게 되었는가라는 좀 단서. 아, 그걸 물어봤어요. 그 예, 제가 이 공무원한테. 변경된 노선은 왜 나왔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 본인이 그렸다. 자기가 예, 네, 본인이 그렸다라고 자기가 그 내용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제가 그렸다. 뭐 하다가 이게 지역 주민들의 뭐 오래전부터 요구도 있었고 뭐 동부 쪽 지역들도 주민들도 좀 편익을 생각해서 아, 그려봤다.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그렸다. 그 그렸다. 사람 이름? 팀장이 팀장 이름이 뭡니까? 옥승현 팀장입니다. 옥승현 네. 팀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본인이 그렸다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6일 만에 여쭤봤겠지.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세 가지 안을 올립니다. 예, 주민 의견이나 지자체 의견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2안이 변경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결정한 예. 종점이 강산면인. 3안은 좀 전혀 뭐 회자되지 않았고 뭐 묻힌 아닌데 3안까지도 등장해서 전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사만을 이게 예, 2안, 3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왜냐면 1안으로 제시한 건 예타안과 굉장히 흡사한 안이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고. 종점이 바뀌는 안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추궁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장님께서 이세 번째 안은 한번 해보라고 했다라는 답변이 아, 그 나왔고요. 팀장이 네. 그리고 그 2안, 3안이 6일 만에 그려진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과장님, 국장님과 함께 그려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국장이 주목되기 시작했고, 그 국장이 그 네, 사람입니까? 안국장이라고 공공지구 아, 때도 그 유명한 사람, 아, 네. 김건희 일가하고 가깝다는 아,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주목되기 시작했고 중요한 내용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이 의혹의 진실을 풀어가는데 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예요? 녹음은 7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6일 날 백지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백지 발표 이전이었어요. 그래요? 네. 중요한 기록이구나,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권희룡이가 백지화 장관 걸어 그 네. 전에 딱 그 전에 했죠. 그러니까 녹취를 하신 거구나. 백지화 아, 그때부터 좀 이후에 이상하다 냄새가 계속 났으니까. 저는 이게 5월 이후에 공식적으로 국토부 발표되면서 알게 됐고 이상했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의혹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언론에 언제 그런 제보하신 거예요? 언론에는 7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단식 농성 중에 예,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6일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도 7월 4일 그 전과 7월 6일 이후에 대화를 했으면 내용은 좀 달라졌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네. 그 지금 양평군 군의회에서 그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시킨 이유가 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네. 처음엔 부인을 하다가 내가 혼자 다 그렸다 그러다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네. 나중에는 추궁을 하니까 군 의원이 추궁을 하니까 아니, 국장이 안 국장이 지시했다 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지시했다라고까지는 아니었고요. 대화의 정확한 어딩은 세 번째 안은 국장님 회부라고 했다라고 한 게 맞고 그 변경안은 2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과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같이 네. 했다. 네. 아, 뭐 그 별것도 큰 것도 아니네. 왜? 근데 죄송합니다. 녹취.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큰 사건에 비해서는 네, 네, 네. 아니 나는 뭐 김건희가 지시했다 그런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안철영에 주목하는 이유는 안철영이 한 일은 김성교가 한 일이고요. 양평에서 김성교가 한 일은. 그 대통령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계속 이후에 드러나는 사실은 이게 유착이 이 최은순 일가와 그 양평군 김성교의 유착이 언제부터 시작됐었는가 이런 게 또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영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안철영 국장이라는 사람이 양평 공지구 그때 네. 문제가 됐던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뭐 아웃됐는데 다시 또 이번에 승진 발령이 아웃된 건 아니고요. 한 번도 아웃된 적은 없고요. 없어요. 예, 일 처리 잘 해준 사람이니까 군에서는 김성규 입장에서는 아웃 시킬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웃된 건 아니고요. 승진했다는 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예, 군수가 바뀌고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수사 중이었고요. 수사 기소는 올해 6월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수사. 그 해당 사건으로 그 직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람은 수사 중인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승진을 시킵니다. 단독으로 그리고 나서 승진이 되고 가장 처음 처리한 일이 그 말씀드린 변경된 노선이 포함된 국토부의 의견에 회신하는 거 거기에 공문에 사인을 합니다. 아니 군대 말이에요? 네. 아니 군 의원이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한 다이얼로그를 네. 그거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네. 그게 제명 사유가 돼요? 아, 그 사상 그래서 사상 초유라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전국 어디에서도 그거 하나예요? 없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 소속된 군 의원들이 네. 제명 사유는 그거 하나예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뭐예요? 그게 간식농성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계속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번째는 이게 3월에 이제 그 이 고속도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네. 그 이 고속도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축소판과 같은 도로 문제가 양평군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담당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팀장입니다. 이 팀장하고 제가 이 도로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 도로 또한 그 개발 특혜 의심이 많이 들어서 제가 중단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 도로 세금 한 30억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요. 네. 도로를 내주는 것은 그 사익을 위해서 그 공무원들이 복무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예.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항의를 계속해왔는데요. 네. 그것 또한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유에 등장하는 인물과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문제에 등장하는 인물은 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예. 이제 2018년에 네. 그 용문 양평의 화산경마 도박장 들어오려고 할 때 네. 한 7천 명 서명을 받아서 막았습니다. 조민들이랑 네. 같이 그때 이제 받은 서명부 한 장이 그 회원 밴드에 올려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언론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 보도를 하고 거짓 허위 기사까지 많이 유포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게 품위 유지를 위반한 거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거는 네, 네. 소송하셨으니까 그 지금 양평 상황 어때요? 조용합니까? 조용했었는데요.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많아서 이슈가 네. 이슈를 덮는 세상이 아주. 그러니까요. 계속 그래서 이슈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거짓말로 더 큰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이런 상황에서 네.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조금 약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제명이 물꼬를 다시 터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고 지역 분위기 여론도 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이 제명 절차는 민주주의 훼손이다라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여론이 저희 쪽에 많이 지지하는 쪽으로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께서 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고요. 좀 변화된 상황 같은 거 없습니까? 일단 이 그 노선을 둘러싸고 여론조사를 세 번 했습니다. 양평군에서 네. 주민 여론조사를. 첫 여론조사에서는 그 저희가 왜 이걸 걱정을 했냐면요. 양평에 종점 변경안을 지지한다라는 여론을 과반영시켰습니다. 계속 그 관에서 주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직전에. 그러니까 양평 분위기는 양평 사람들은 다 변경안을 지지하는 거야라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군청애들이. 군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현수막도 엄청 걸고 여론 네. 뭐 서명운동을 군에서 주도해서 받고 네. 이장님들이 막 주민들 동원해서 집회하고 네. 이런 일들이 두 달 동안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예. 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여론조사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원안이 약간 뒤졌지만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원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0.6%, 0.7% 앞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달도 지난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조사해보면 원안이 더 지지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여론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니 뭐 혹시나 뭐 또 새로 발견된 그런 거 없어요? 새로 발견된 거는 네네. 김건희 땅 또 나온 거 없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땅은 김건희 땅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알거든요. 땅 문제. 아니 땅을 제가 저 땅 없어요. 문제. 땅 문제. 저 땅도 없습니다. 네. 저희 집 하나예요. 네. 예. 그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거는 병산리 종점에서 500m 떨어진 그 병산리에 이제 크게 두 덩어리 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7필지가 모여 있는 큰 덩어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임야에서 4필지는 대지로, 4필지는 창고용지로, 3필지는 도로로. 그게 그 개발해서 땅입니까? 아니면 어디 땅이에요? 포함 섞여 있습니다. 최은순 일가의 명의와 ESIND가 그 같이 그게 2003년에서 8년 사이에 지목 변경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지목이 그 대지이기는 하지만 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아직도 그냥 그 밀림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목만 변경 지목은 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의심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를 좀 샅샅이 뒤져보는 과정에서 이 지목이 변경되려고 하면 그 형질이 전환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토목 공사를 하거나 해서 개발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서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게 상식적인데 네. 그 이 제출한 서류, 지목 변경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에 당시의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진대로 지목 그 개발 행위를 했으니까 지목을 바꿔달라 라는 거죠. 군에다가 낸 거죠. 그때 김성규가 저겁니까? 2003년 8년은 2007년에 군수가 되었기 때문에 뭐 약간 겹치기는 하지만 그 아닌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닌 시기도. 하여튼간에. 근데 어쨌든 그 사진이 너무 수상해서 저희가 이 사진을 들고 현장에 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현장의 모습과 사진이 완전히 달라요. 거짓으로 제출한 거고. 그래서 이 사진은 거짓으로 그 증거 사료로 제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일단 석축을 이렇게 인조석으로 가지런하게 쌓아놓겠다라고 사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장은 그냥 아주 큰 바위 덩어리가 드문드문 쌓여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봇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 사진에는. 근데 현장에 전봇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은 무슨 뭐 일러스트 다른 곳 일러스트 다른 곳이 하여튼간에, 아닐까. 하여튼간에 네. 그러면은 양평군에서 네.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을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 양평군청 네. 공무원들이 네. 확인도 안 하고 해줬다는 거네? 확인을 안 하고 했거나 현장 확인을 안 하고 했거나 확인을 했는데도 알고서도 그 지목 변경을 해줬거나 좀 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팀장 그 사람은 관계 없어요? 안국장하고?
네, 이거는 산림 쪽이어가지고 산지 그래요? 전용이어가지고 예,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다. 그래서 불법 지목 변경이 아닌가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최은순 일가는 양평의 어느 땅을 또 어느 동네를 선택해서 땅을 사고 개발을 준비하든 다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5필지가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엄청나네. 그럼 아니 그러면 2003년 8년도면은 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0년 이상 전이잖아. 네네네. 네, 15년. 15년 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은순 일가의 일이라면 김성교 와 안국장은 안에 다 해준다. 다 해준다. 모든 허가를 다 내준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빚진 거 있어요 전에? 관계가 좀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의 그 부친 최은순의 남편이 돌아가신 분, 예, 87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양평군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런 관계가 있었다. 네, 김성교하고는 근무 시기가 일정 겹칩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여주지검장 할 때는 언제예요? 2013년이고요. 이때는 공흥지구와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남양평 IC가 또 그 계획되는 시점이라서 뭔가 이제 오래된 유착 관계가 맞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2003년도 8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은순이 기획한 건 양평에서 안 통하는 게 없다. 예를 들면 네.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종점까지 변경했다라는 네. 게 뭐 거의 뭐 원희룡 백지화한다고 또 예산도 편성했더라고. 네. 이 사람들은 뭘 노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평 왕국이에요 뭐예요? 단순하게 양평, 그냥 돈 좀 몇 푼 만지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2의 뭐 양평에서는 공흥지구 내지는 좀 그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계획하고 그 공흥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찾아낸 사실에 의하면 그 사업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을 해주고 개발 이익이 100억 이상이 공식 발표됐음에도 개발 부담금 한 푼도 받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죠. 네. 근데 이제 공흥지구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면서 수질보천 특별 1권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허가 받기가 엄청 어려운 땅인데 개발이 되더라고요. 개발 허가가 어려운 이유는 이 하수 처리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2014년에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 1년 예. 6개월이 지난 2016년에 완료가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5년 3월에 이 공흥지구를 하수 처리 구역으로 포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가 가능하게 해주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비용도 줄여준 거죠. 그래서 네, 저희는 이 공흥지구 사건 다시 파고 있고요. 수요일에 김성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까지 다 포함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싸우나실 게임입니까? 일단 이 제명무효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네. 그리고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의 진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계속 모으고 그 현장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한 증거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검을 좀 반드시 좀 한대요? 예,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요구할 것이고 국회 상임위 국토위가 좀 조용해요. 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 임시회의 열리는 중인데 상임위에서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찾아낸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준호 의원한테 한준호 의원이 예. 한준호 의원이 앞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 네. 그때 전화할 때 보면 밤 9시인가 10시에도 회관에서 사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셨죠. 국토부의 지시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는 대답을 원희룡의 입에서 받아냈으니까 그랬고 또 열심히 하는 김민희 천준호 의원님께서 또 이제 교통량 분석의 오류점을 찾아내셨고요. 그 이 종점이 변경되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뭐 예타안이나 원안에 예타안에 문제가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변경되는 것이었고 네. 그 이 변경된 노선이 절대적으로 원안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네.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네, 계속 김민기 위원장도 잘하시더라고 아주. 예예, 김민기 위원장. 그분이 양평에 좀 오시고 그랬어요? 아 그런 거 자기 한번 갔다 그러던데?
아, 제가 없을 때였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뵙고 싶은데. 예. 네. 아, 속 시원해 어떤 때우느냐. 네, 네. 콕 찔러버려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뭐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정리할까요? 아, 네, 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네. 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국정농단 문제는 덮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덮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저희도 그 천막농성 유지하면서 싸워 나갈 테니까요. 함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십시오. 네. 네.